현장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에 규정해서 우선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백돌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뭐 매번 그렇게 똑같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가죠. 짧게. 예.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걱정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딱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20대들 만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들과 관련해서 분석적으로 좀 부상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보통 저희가 사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이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그리고 실천 가능성의 문제고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수요자들로부터 진솔한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죠. 다 뭐 집도 사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세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총선이라는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순위를 뽑아서 제시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얘기를 잘 들어보려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문제도 될까요? 서촌 상인들이 재난 현장을 정치쇼에 이용했다고 비판하셨죠? 서촌 상인 다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촌에 이 큰 피해가 난 것을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배웠었고 충분한 지원책을 약속드리고 바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등 5대 혐오 범죄 규정에서 우선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촌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 서촌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나시고 갈등도 봉합하셨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로서 서촌 화재 현장이 적합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재난의 현장을 갔던 것이고요. 특별히 그걸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럼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는데 거기서 뭐 그 따로따로 가야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거기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